자, 이제 베어링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전처럼 쉽게 딸깍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신에 좀 힘을 주어서 하면은 손으로 베어링이 네, 장착이 가능합니다. 좀 전보다는 힘들어요. 그래도 손으로 장착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마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어링을 전부 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 신발에 한번 꽂고 주행을 해봐야겠죠. 자, 베어링은 세마 제품이시고요. 네, 세라믹 제품입니다. 그 괴물 같은 굴림성을 자랑하죠. 플라스틱 휠을 꼽았을 때는 한 4분 후반대, 4분 4,50초 정도 여유있게 돌고, 그리고 안에 알루미늄 휠을 꼽았을 때는 5분 30초 이상, 잘하면 6분까지도 돌 수 있는 그런 베어링이세요. 네. 자, 일단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약간의 유격 외에는 괜찮습니다. 네. 자,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일단 새 제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나머지도 껴보고 빨리 주행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다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면서 주행하는 느낌을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을 완료했고요. 자, GTM사의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개선품, 네, GTM 바퀴 97, 경도 97짜리의 GTM 바퀴를 이제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되네요. 저도 처음 탔을 때는 좀 미끄럽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품이죠. 주행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 주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역시 주행성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홈이 까칠까칠한 새 제품이기 때문에 직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접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잡는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잘 돼요. 문제는 아직 길이 안 든 상태죠. 안 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과격한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접지가 아직 그만큼은 못 따라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길이 들어야지 이제 더 알 수가 있고요. 전에 제품도 그랬듯이 이제 GTM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길이 들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던 바퀴예요. 이번에도 뭐 바퀴 재질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아직 정확히는 전에 듣지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듣고 또 따로 얘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주행성 하나만큼은 훌륭합니다. 덜덜거리는 느낌도 없고 정말 바닥에 쫙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 계속 GTM을 쓰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항상 새 제품이 나오면 테스트를 부탁한다고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세요. 네, 항상 감사하고 네, 테스트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TM 바퀴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